아. 필터 뺍니다. 필터 뺐습니다. 한두 살 어려진 것 같다고요? 고작 한두 살? 더 해주면 안 돼요? 한 열 살 어때? 열 살 어때요? 너무 양심 없었나? 학교 지각은요, 모든 선생님들이 한 수십만 가지의 변명을 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변명으로는 통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정면 돌파, 솔직함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냥 딱 웃으면서 하하 제가 늦잠을 자버렸지 뭡니까? 하하 약간 미안합니다 선생님, 내가 늦잠을 자버렸네요. 정면 돌파. 솔직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 했는데 잠이 안 온다. 그러면 생각이 많은 거예요. 생각이 많다는 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겠죠. 스트레스가 왜 많냐?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. 예를 들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로 잘못 전달돼서 뭔가 내가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 되거나,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일을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했다거나,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, 생각이 많아서인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잘 찾아봐요. 근데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은 여러분이 알아요. 근데 회피하려는, 그러니까 아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서, 내가 잘못되는 걸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이 다른 길을 찾는 것 같아요. 근데 별로 간절하지 않고 에이 그거 내가 안 해도 돼, 그럼 과감히 포기하세요. 근데 얻고 싶으면 노력하셔야 돼요. 그럼 불면증이 해결이 될 겁니다. 솔직해지기. 왜냐하면 노력하기 싫은데, 아니 나는 노력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노력을 요구하니까 아 나는 그러면 내 인생 언제 놀지? 내 인생 언제 나한테 보상 휴가를 주지? 이런 생각을 하면 못 얻는다 생각해요. 그거 혼날 일이 아니에요. 그냥 새벽에 본인이 유튜브를 보든 뭐 제 사진을 돌려보든 제 영상을 돌려보든 뭐 영빈이의 인스타를 들어가 보든 뭐 영빈이의 브이라이브를 다시 보든 뭐 영빈이의 브이로그를 보든 영빈이의 직캠을 보든 영빈이의 브이로그를 보든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. 퇴사했다고요? 축하해달라고. 오, 그러면 이제 제 직캠을 볼 시간이 많아졌군요. 제 브이라이브를 볼 시간이 많아졌어요. 그죠? 너무 무기력해졌다고? 그러면 제 직캠을 보는 게 어때요? 아침에 잘 일어나는 방법 있냐고요? 아침에 일어나서 제 직캠을 보는 게 어때요? 참 번쩍 들게. 윗집이 맨날 아침부터 드릴로 뭐 갈아대서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할까? 그러면 집에 TV 같은 거에 그 휴대폰 이런 거 연결해서 제 직캠을 틀고 소리를 100으로 틀어놓으세요. 그렇게 사전에 공지 안 하고 공사하는 집은 좀 혼나봐야 됩니다. 불호령을 크게 틀어보는 건 어때요? TV에 연결해서 불호령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윗집에 들리게. 아 그러면 밑에 집도 들리겠구나. 이렇게 생각이 짧으면 안 되는데. 알았어요. 직캠 얘기 그만할게요. 여러분 제가 10분만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요.